안녕하십니까. 치악산 드립장박빠입니다. 아, 오늘 영상에서 아마 제 얼굴을 처음 보는 분들 많을 겁니다. 제가 이제 오늘은, 우리 장박빠에 지난해 그 논에다 키운 그 드릅 재배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드릅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치악산인데요. 저희 지역은 이렇게 눈이 한번 오면 내년분까지 녹질 않습니다. 이렇게 막 고라니나 산짐승들이 막 다녔는데요. 밑에는 인삼밭이고요. 여기에는 이제 드릅밭입니다. 드릅밭. 지난해 조성한 겁니다. 지난해. 그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이제 봄이 되고 이제 새 신년도가 되니까 올해는 뭐 뭐를 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. 여러분들이 이제 산이나 이 경사진 밭에다가 엄나무나 드릅을 심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이 탑, 그러니까 논에다가 여러분들이 심을 때 어떻게 밭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이 견본으로다가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. 전화상 전화가 많이 와요, 저한테. 아, 농장 견학도 하고 싶다. 뭐, 묘목도 큰 것도 보고 싶다. 엄나무 씨앗도 구하고 싶다.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난해 그 논에다가 심을 때는 우리가 밭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 밑에는 그 드릅밭이고 아니죠 인삼밭 이제 예정지고요. 요거는 바로 위에가 드릅밭입니다. 지난해 조성했는데, 지난해 봄에 심은 묘목입니다. 지난해 그 묘목을 심었는데, 아주 상당히 잘 자랐고, 이렇게 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제 보시면, 여러분들이 논에다가 그냥 이 나무를 갖다 심어요. 그러시면 어떻게 되세요? 이게 물 배수가 안 되면 이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질 않습니다. 보통, 이거 지금 자를 가져왔는데, 이걸 대면, 1m 이상 자랐거든요. 1m 한 20은 자랐겠네요. 1m 20. 거의가 1m 20 정도. 그게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. 강원도나 이런 데는 이렇게 추운 지방이라 키가 조금 작은 편이고요. 남부 지방 같은 경우는 심으시면 뭐 1m 50도 컸다는 분도 있고, 그건 이제 토질에 따라서 좀 다르죠. 예. 네. 토질에 따라서 다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주 정보 공유하기 위한 것은 뭐냐면, 이렇게 논에다가 심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배수를 쭉 합니다. 그리고 이 심은 간격 한번 볼까요? 자, 이렇게 봤습니다. 자, 1m, 아이고, 제가 걸려서. 자, 1m, 정확하게는 뭐, 1m 80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골하고 골 간격 한번 보겠습니다. 골하고 골 간격이 얼마나 되냐면, 자, 나무하고 나무는 이 골을 팠으니까요. 요 사진상은 1m 60 정도 됩니다. 1m 60. 근데 이제 이게 올해 이 정도 되더라도, 그러니까, 이쪽은 1m가 안 나오지만 이 골이 1m 넘게 나오니까 평균적으로는 한 2m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당 얼마를 심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자, 보세요. 자, 잘 나오실지 모르지만 이 자가 지금 현재 2m입니다. 2m. 그리고 이 옆으로는 얼마가 되냐 하면, 1m 70 나오네, 1m 70. 그러면 저희가 한 평은 얼마죠, 여러분들? 한 평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, 또뭐 모르시는 분인데, 한 평은 사방 184, 180cm. 그러니까,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6자, 6자 하잖아요? 그럼 30cm가 한 자라고 보면, 368, 1m 82, 사방 1m 82, 한 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
여기에는 평당 얼마가 신켰냐면, 저 자 있는 데까지가 2m 되니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아홉 개인데, 사실 반을 치면 여섯 주 정도 들어갔죠. 여섯 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수를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나겠지만, 보통 그 이 고를 냈다 그러면 고를 1m 맞추려면 못 심어요. 그러니까 고를 내고 뚝에다 심으면 결국은 이 나무하고 나무는 이 골 옆에 거는 골 옆을 이렇게 보시면 한 80 나왔지만 이쪽은 1m가 넘잖아요. 그러면 저쪽하고 연결시키면 결국은 1m에 하나 정도 심으면 되고, 또 심고 나서 어떻게 관리합니까? 이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 보세요. 지난해 제가 늘 말씀드리죠. 그 나무를 심으면 어떤 분은 이 큰 거를 그냥 분양하면 여기를 그냥 잘라서 이렇게 보낸 대로 그냥 심으세요. 그렇게만 안 되고, 요 이제 뭐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묘목이었었는데 이 바로 한 10cm 내에서 전지를 합니다. 식재를 하고 나서 식재를 하고 나서 10cm 정도를 전지를 하면, 이거 지난해 나무 크기예요. 바로 그 자른 부분, 대부분 자른 부분에서 많게는 1cm, 2cm 사이에서 그 눈에서 나오게 됩니다. 만약에 내년에 수확을 보고, 올봄이죠. 올봄에 수확을 보고, 예를 들어 여기를 전지를 하면 요 눈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. 아니, 요 눈 아니면 여기에서 나오게 되겠죠. 그러면 이 크는 속도가, 이걸 전지를 안 하는 것보다 전지를 하면 상당히 빨리 이어 눈에서 빨리 자랍니다. 보세요. 지난해 묘목을 사서 심어서 1년 동안 이 정도 컸지 않습니까? 이 정도? 1m 50은 컸겠네요. 그런데 이 뿌리는, 이 주변으로 뿌리가 지금 한 1m 이상은 다 나갔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여기를 전지를 하면 여기서 나오고 밑에 영양분이 많다리면 이쪽 부분에서 또 나옵니다. 예. 이 주변에서 다시 나와서 금년도는 이 평당 요 아까 본 부분에서 한 평에 몇 송이를 따냐면, 요거는 이제 두 송이를 따게 되겠죠. 요것도 두 송이를 따게 돼 있고, 요건 이제 한 송이 따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송이를 따게 됐네요. 요게 지금 아까는 아홉 개인데 사실 평으로 따지면 여섯 개 정도 뿌리에서만 되겠죠. 또 이어지니까. 그러면 아홉 송이를 따게 되는데, 내년도에 올해 이거 수확을 보고 이 밑에를 전지를 하든가, 두 가지입니다. 제가 사진에도 올리지만, 그 기술원 책자나 이런 데 보면 1년에 여기 자르고 2년에는 여기 자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요. 그 이 크기별로 아예 요즘은 이제 밭관리가 잘 되어 있고 땅에 유기질이 많다 그러면 아예 이 밑을 잘립니다. 이 밑에 이 밑을 목두를 날려버리면 이 주변에서 올라와요. 주변에서. 네. 뿌리 이 지금 뿌리를 캐보면 전부 다 잡눈, 그 뿌리에는 눈이 많아요. 드릅은. 그래서 이제 삽목도 그 뿌리 종근을 갖다가 묘목도 만들지 않습니까? 그것처럼 이 주변에는, 땅속을 파면 이 주변에는 그 드릅이 우회가 자르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려고 그 뿌리에 잡눈이 쫙 있기 때문에, 만약에 그냥 여기를 자르면 여기서 올라오고 영양분이 나오면 주변에서 나오는 거고, 만약에 밑둥을 자르면 이 주변에서 가장 실한 놈이 먼저 올라오게 돼 있죠.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주 그 드릅 밭 자체에 가면 주관리만 잘 돼 있다면 요 한 평에서 여러 송이를 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때는 그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두면 굉장히 가늘어집니다. 그래서 그럴 때는 풀 제거도 중요하지만 좀 실한 것만 두고 전지를 하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, 오늘은 제가 뭐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, 이렇게 그 지난해 그 심은 드릅밭에 나왔습니다. 배수를 잘 해놓고 이렇게 심으시면 아주 좋은 묘목을, 그 드릅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 지금
이렇게 보면 이게 보이시죠? 골. 그러니까 이 골은 포크레인 같은 걸로 나가면서 양쪽으로 네 바트로 올리면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산이 있다, 저 위에 산이다 그러면 산에서 우리 밭으로 그 물이 내려오지 않게 해서 배수물을 돌리면 됩니다. 돌리면. 그리고 다른 그 관리가 크게 그 예정지를 관리하는 거에 큰 어려움은 없을 듯 싶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밭하고 상대 밭 경계 부분을 흙을 네 밭으로 올리고 내 산하고 국유림이든가 개인 산하고 경계 부분에서 내 밭으로만 끌어올리고 나면 배수는 끝납니다. 그리고 특히 논을 가지고 이런 드립이나 엄나무 심으시려고 그러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배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또더 궁금한 사항은 뭐 전화 연락 주셔도 되고요. 제가 또 통화가 길을 때는 상담하다 보면 길어집니다. 그러면 뭐 저녁 시간에도 가능하고요. 또는 아니면 그 메일이나 이렇게 문자 주셔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치악산 드립장목반에서 여러분들하고 논에서 드립을 심고자 할 때는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는 치악산 드립장목반입니다. 아주 우리 반원이 이거 지난해 아주 한번 논에다가 해본다 그래가지고요. 시범포로 만들었는데 상당히 잘 컸습니다. 또 제가 이게 봄에 수확하고 전지하는 거, 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풀 관리하는 방법,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제 구독자가 5천이 넘다 보니까 이런 정보도 이건 성공 사례입니다. 이제 잘 관리된 성공 사례고 또 성공을 못해서 실패한 사례도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또한 가지 이 드릅하고 엄나무는 상당히 걸음길을 좋아합니다. 그 사례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건 이제 논 본밭이었 본그 논이었고요. 요게는 논 뚝에다 이렇게 심었습니다. 아마 같은 날 심었는데 크기가 이쪽은 보세요. 이렇게 컸는데 이 논뚝은 이렇게 작잖아요. 그러니까 이 논뚝은 옛날 본그 농사 지면서 논에다가 벼에다가 거름 주고 막 이러는 게 이쪽은 많았지만 이 뚝에는 거름이 없으니까 나무는 컸는데 크기가 작다는 겁니다. 그럼 작으면 당연히 내년에 수확 볼때 크기가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예정지를 작업을 할 때는 아예 포크레인 작업할 때 일정 부분 유기질이나 뭐 하다못해 복합이나 이런 걸 매포 뿌려서 땅 속으로 같이 주잡아 엎어주고 예정지에다가 심으시면 훨씬 더 좋은 그 드릅순을 따고 예정지 그 밭을 관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만약에 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옆에 보면 종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알림을 설정하면 제 영상을 수시로 볼 수가 있어요. 저는 이제 이런 드립장목반도 하지만 조경수 나무 묘목도 같이 취급을 하고 또 농가에서 판매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같이 영상을 올려서 판매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혹시 주변에서 영상을 같이 좀 해서 홍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된다면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